디테일이라 스케치한 건데요. 봐주시겠구나. 여기 쌤으로 만들고 여기 체크무늬 천으로 해가지고 내가 디자인한 구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공부 중이면 이거 괜찮아요? 근데 조금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발을 갖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중국보다 조금 더 내려오게 손을 이 정도로 골라보실래요? 디자인에 맞는 샘플도 골라보고 구두에 들어갈 장식들도 찾고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히 상업적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실물을 보고서 한번 그때 다시 얘기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좋다. 그리고 구두 컨셉에 맞는 여러 자료를 찾아 컨셉 보드와 컨셉 북을 만들었다. 사진들에서. 그리고 내가 피렌체에서 해온 디자인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고르고 조금씩 수정했다. 잘 그렸지? 디자인에 맞는 가죽으로 샘플 북을 만들고 인터넷으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도 찾아서 보완했다. 이렇게 해서 11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졌다. 과연 이 구두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재씨가 틈틈이 구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태리에서 또 배우시고 해서 저희가 그 디자인하신 거를 좀 도와서 제품화를 시켰거든요. 한번 네. 제가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눠봤어요. 보헤미안 시크와 미스 아티스트와 글렌도움을 하는 컨셉인데요. 보헤미안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아주 시크하고 세련된 듯한 느낌의 이런 디자인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색감이나 굉장히 페미닌하고 그러면서도 색감이 너무 따사롭고 리본이나 이런 따스한 색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쁘죠? 네. 마지막은 글렌도움인데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그리고 좀 화려하고 건축적인 디자인들이 유행이기도 하고 그림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진짜로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이 구두를 어떻게 생각할까? 긴장돼. 이 앞에 그 중창이 그 금장으로 지금 도금을 좀 하셨는데 이 장식 부분이 다른 상품에는 없는 그런 좀 차별화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실용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퀄리티도 좀 좋아 보이고 해서 약간 상품 가치가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엔지 분들께서 좀 많이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또 아주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긴장되지만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고 어쨌거나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돌아가는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매장. 드디어 내 구두가 첫 고객을 만나는 날이다. 11분을 위한 오늘의 자리.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과 출발선 앞에 선 여성 중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진짜 도전의 여왕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에게 내 첫 구두를 선물함으로써 그녀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었다. 여기 계신 분들인가요? 이렇게 좀 행복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파랑새라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예쁜 이 파랑새 로고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파랑새 이 로고를 만들어봤어요. 저희가 드리는 작은 응원으로 예, 뭐 하시는 일 다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을게 열어보시면요. 아 귀여워. 와, 진짜 예뻐. 와 이거 아까 제가 예쁘다고 했던 건데. 네. 와. 진짜 예쁘다.
여부치.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자랑. 그날 모두의 마음속에 행복의 파랑새가 내려앉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단지 우리들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I'm happy, you happy, we happy. 맨 처음 백효다리에서 한 약속. 행복을 전하는 구두를 만들 거야. 나의 도전이 나와 너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I'm happy, you happy, we happy.